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가 광고가 있긴 있지만 네. 별로 없어 광고가, 그죠? 네. 저희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고 거의 빨리 오잖아요. 네, 진짜 잠시였죠. 네. 뭐 먹을 새가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네. 저희 목표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한 후에 기지개도 켜고 주렁기도 하고 광고가 많아가지고 많아서 화장실 다녀오고 그러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네. 네,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안 유명하니까 네. 당연히 광고도 별로 없고 뭐 그러는데 이럴 때 즐기십시오. 아. 나중에 저희 이제 잘 나가고 나면 보기 힘듭니다. 보기 힘듭니다. 뭐 해달라는 거 안 해드릴 수도 있어요. 초기에 몇 명 네. 없을 때 뭐 이 네. 사람도 좀 불러봐라, 이런 이슈도 좀 해봐라, 또 내지는 나 이런 것 좀 나와보겠다. 특히 저희 컴퍼니 백브리핑은 말이 컴퍼니 백브리핑 아닙니까? 예. 사실은 회사 관계자를 모셔서 회사 얘기 듣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듣보잡이라서 듣보잡 섭외가 안 돼. 섭외가 안 돼. 예, 열심히 섭외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이제 나중에 이전 후에 보자 이제 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만 혹시 요 이론에서 괜찮은데 우리 형이 그곳에서 사장인데 내지는 뭐 그런 거 있으면 저희에게 연결해 시켜 주십시오. 채팅창에 넣으셔도 되고 좋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다셔도 되고. 이게 저희가 처음일 때 나오셔야지 나중에는 못 나옵니다. 줄습니다. 줄서. 네. 줄습니다. 빌 게이츠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세요. 네. 네. 나중에는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창고에서 시작하지만. 네. 자,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워치 박수익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백브리핑이 나은 스타. 너무 좋아요. 정말. 네. 박수익 기자님 콘텐츠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어떤 기업이 쓰러집니까? 박수익 기자의 총탄에 맞고. 뭐 그전에 어제 최근에 조금 기사가 나왔던 게 카카오 계열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비상장 회사죠. 이 회사 예. 관련해서 좀 기사들이 나온 게 있잖아요. 카카오 예. 엔터가 이제 얼마 전에 연예기획사 안테나를 인수를 했고 안테나의 수장인 유희열 씨가 자기 지분 판돈으로 다시 카카오엔터 제3자 비중 유증에 들어가서 지분을 투자했다. 오늘 기사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보니까. 부러워요. 그리고 그 최근 안테나에 합류했던 유재석 씨는 그 증자 참여를 건조받았는데 회사와 지분 관계를 끼기 싫어서 뭐 투자를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또 뭐 투자를 했다는 뉴스도 예, 있고 뭐. 소식도 있고 예. 뭐 약간 소액으로 했으면 기타 이렇게 나와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알려진 연예인들의 주식 투자가 항상 좀 관심을 많이 끄는데 네. 오늘은 카카오엔터 얘기는 아니고 비슷한 사례로 아센디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제 조금 뉴스가 나온 곳이 있어요. 그 트로트 가수 그 홍진영 씨의 네. 소속사 1인 소속사인 IMH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인수하고 반대로 네. 예, 홍진영 씨가 아센디오의 전환사채에 투자했다. 뭐 이런 좀 복잡하네요. 홍진영 씨가 아센디오의 전환사채에 투자해서 네. 아센디오의 돈을 꽂고. 꽂고. 아센디오는 그 돈인지 아닌지 돈의 꼬리표는 없어서 모릅니다만. 꼬리표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예, 서로 네. 상계 처리한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홍진영 씨의 소속사 지분을 인수하고. 예, 아센디오가 인수하고 지분을 인수하고 아센디오는 대신 같은 금액으로 홍진영 같은 금액으로 아센디오의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50억 상계 처리. 그러니까 안승찬 기자한테 제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우리 집을 안승찬 기자한테 판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뭐야? 왜 이렇게 했지? 왔다 갔다? 서로 그냥 어쨌든 제휴한 거죠. 서로. 서로 잡자. 그러네요. 뭐 한 손에 놔두고 예. 한 손. 이런 거는 뭐 흔히 많은데 그게 하여튼 또 홍진영 가수 얘기고 근데 여기까지는 기사에 좀 많이 나왔는데 예. 제가 관련한 기사를 그 공시를 한번 보고 그 이후에 제가 또 기사로 나온 얘기만 하면 또 밥값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언론에 보도 안 된 내용들 야, 네. 미심쩍은 내용도 많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내용 나온 내용만 얘기하고 밥 먹는 분들도 많은데 안 나온 내용으로. 네. 사실 이게 오늘 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센디오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고 특히 네. 아센디오가 주주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액 네. 주주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주는 아니실 것 같고 다만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그 전후로 공시라는 게 하나의 공시만 봤을 때 해석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서로 공시를 연결해 봐야 되고 그 시점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공시 직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이 공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구나라는 네. 걸 추론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먼저 그 공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그 노트북 보면 지금 아이고야 아센디오 공시가 뭐 이렇게 많아요? 그 공시 화면 제목이 빨갛잖아요. 이거는 예. 제가 클릭을 해봤다는 뜻이에요. 네. 안 해봤으면 아. 이제 검은색인데 제가 그 네. 요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 예, 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걸 볼 거냐면 잠깐 화면이 조금 작아서 예, 좀 커졌네요. 네. 12월 12일 날 공시가 많은데 타법인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라는 공시를 먼저 좀 아. 보겠습니다. 아센디오 유가상 아센디오가 주식회사 IMH 엔터테인먼트의 네. 홍진영의 1인 소속사의 대표자 홍진영 예. 이 회사의 지분 주식 2,121주 금액으로는 50억 그러니까 주당 한 230억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 주식을 어떻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을 한다. 그렇게 네. 취득을 했을 때 지분율이 17.5%다. 네. 요런 얘기가 일단 공시가 하나 있고 예. 뭐 이유는 뭐 사업 다각화 기존 사업과 신의 창출인데 이 공시를 쭉 보다 보면은 기존에 한번 어떤 관련 공시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걸 먼저 예. 보면 이 사실 이 공시가 굉장히 앞으로 뒤에 설명할 때 중요한데, 중요한 건데 아하. 열흘 전에 11월 2일 날 이미 IMH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공시를 하는데 이때는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그리고 음원 사업 및 신규 사업 진출. 근데 이 100억 원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건지, 네. 뭐 지분을 얼마 인수하는 건지 거래 관계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네. 뭔가 예. 빵 터트려 놓고 예. 그 다음에 열흘 뒤에 공시를 보니까 50억 원을 들여서 인수한다. 제3자 배정 유증으로 참여했는데 지분율이 네. 17.5%. 이건 지배 지분이 아니란 뜻이죠. 왜냐하면 비상장애사니까 이 IMH, 예. IMH. 예. 일단 그런 공시가 하나 있고 50억 원 안 썼네요. 그러게요. 100억이라고 했다가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50억만 했네요. 거기에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나와요. 예, 나옵니다. 지금 방금 보던 공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아센디오가 예. 홍진영 소속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거죠. 증자니까. 제3자 배정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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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니까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고 예. 그 같은 날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공시가 나옵니다. 그 주요 사항 보고서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양수 결정. 그러니까 네. 앞에는 취득이라는 게 있는 거 그냥 갖고 그 사는 거고 양수라는 것은 뭐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누군가가 양도를 하니까 받는 거죠. 양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이거는 보면 구주라는 얘기예요. 구주. 네. 그러니까 아까는 증자를 참여해서 신주를 인수하고 이번엔 구주를 인수하는 건데. 네.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아센디오가 IMH 엔터테인먼트 대표자 홍진영의 회사의 지분 주식수도 똑같죠. 아까 2,121주 금액도 50억 원 그러니까 주당 한 235원 정도가 되는 이 예. 주식을 취득하는데 구주예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인수하는데 그 주주가 누구냐 홍진영. 그러니까 그 회사에 신주를 발행한 걸 50억을 주고 하나 사고, 사고 홍진영 대표가 갖고 있던 지분을 또 50억 원어치 사고 사고 아, 예, 그런 구조군요. 100억이 되는 아까 거군요. 아까 그 금액은 맞춰졌죠. 아하. 100억 그렇게 일단 그 총 1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러면 이 아센디오는 IMH 엔터테인먼트라는 홍진영 소속사의 지분을 최종적으로 여기 보면 35%를 가지게 됩니다. 아까
신주를 산 50억 산 게 17.5%. 네. 이번에 홍진영 지분 9주를 산 게 17.5% 합쳐서 35%를 가지게 예. 되고 예. 이 35%는 아까 처음에 열흘 전에 100억 투자한다는 공시를 냈을 때는 이게 경영권이 있는지 뭔지 구분이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지분율이 35%다. 이게 상장회사면은 35%만으로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 경영권 취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비상장회사 특히 이 홍진영 소속사는 2019년 정도부터 이제 활동을 한 예. 거의 가족회사라고 추정이 돼요. 예. 그 홍진영 씨가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거나 100% 또는 거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회사일 텐데 그러니까 홍진영 씨가 본인 지분을 다 넘긴 건 아니고 예. 일부만 넘긴 거예요. 아센디오한테. 그, 예. 예. 또는 일부는 신주를 발행해줬고 그렇게 해서 35%를 아센디오 가지고 나머지 65%는 뭐 지분 내역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홍진영 씨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추정을 할 수가 예. 있겠죠. 2대 주주로서 그러니까 경영권 거리는 아니고 전략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재무적 뭐 이런 관계를 예, 그렇게 보이네요. 예. 예. 홍진영 씨는 100억 생긴 거네요. 자기 개인이 50억 받았고 네. 본인이 스틸 최대 주주일 가능성이 높은 회사의 소속사에서도 또 50억이 생겼으니까. 네. 네. 일단 공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래서 공시를 하나하나 연결을 해보면 그렇지 네. 않다는 것이 나오는데. 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니래. 이 아까 봤던 공시에서 밑에 이제 각주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양수금액, 양수금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센디오가 홍진영 씨의 지분을 50억 원에 산 금액. 예. 50억 원은 같은 날 발행할 예정인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대용 납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주고 홍진영한테 주고 홍진영은 50억 원 지분을 아센디오한테 주고 이렇게 한다. 서로 상계처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네. 전환사채로 전환사채 준다. 찍어서 주겠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현금이 오가는 거래가 아니고 그래서 예. 그 공시를 바로 이어서 보면 그 같은 날 11월 12일 날 아센디오가 전환사채를 두 건을 발행하는 게 이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와. 그 홍진영 씨에 대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있는데 네. 금액이 50억 원 네. 쭉 내려가 볼게요 일단 그리고 발행 대상자가 홍진영 네. 전액 50억 원 네. 그리고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당사는 아센디오는 홍진영으로부터 IMH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지분을 취득하고 그 취득의 대가로 전환사채 50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서로 상호간의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이다. 주고받는 거예요. 예. 지분을 받고 전환사채 발행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했고 아까 총 이제 아센디오가 그 홍진영 소속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이 100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0억은 해결이 됐잖아요. 서로 전환사채 발행해 주면서 네. 상계 처리했고 예. 나머지 50억 원은 일단 아센디오가 홍진영 소속사한테 현금을 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 홍진영 씨는 실질적으로 현금 50억 원 소속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 아센디오는 그러면 그 나머지 50억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바로 두 번째 전환사채를 아. 발행을 같은 날 다 하는 거예요. 야. 똑같은 50억을 발행을 네. 했고 네. 이거는 대상자가 유진투자증권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지분을 취득하는데 100억 원이 필요한데 한쪽 50억 원은 홍진영과 전환사채 주고받으면서 상계 처리했고 네. 한쪽 50억 원은 아센디오하고 홍진영 소속사한테 50억 원 현금 주고 대신 네. 자기들이 그 돈을 어디서 조달했느냐 바로 유진투자증권한테 똑같은 날 같은 전환사채 발행해서 조달했다. 야, 그러니까 그럼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인 거네요. 자체 자금은 0원. 유진투자증권은 저거 회사 돈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저거를 다시 유진투자증권 고객들한테 사채를 팔 생각으로 사는 겁니까? 이거는 아마 회사 자기 계정 이런 경우는 자기 계정일 테고 뭐 이거를 뭐 전문용어로 뭐 메자닌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사실 근데 이 유진투자증권은 그러면 이게 제가 그 이유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아센디오 오늘 제목도 유상증자 예. 직전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그 얘기가 오늘 핵심인데 네. 이 유상증자의 발행 주관사가 유진투자증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사업적인 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예. 증자 끝나고 전환사채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발행했다는 것은 유진투자증권 어떻게 보면 이게 전환사채 만기가 3년인데 네. 금리가 만기 복리 3%예요. 예. 그러니까 3%의 정기 예금 그러니까 유진투자 입장에서는 3년 만기로 3% 이자 받고 돈을 빌려준 거나 다름없
네. 없는. 아, 네. 자기들이 주관, 그것도 주관하고 유상증자 주관하면서 네. 내가 3% 빌려주고 3% 금리로 네. 돈 빌려주고. 네, 네. 그리고 주관자 유상증자 발행하고 네. 그래서 돈 빌려주고 나중에 받으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아마 뭐 제가 IB 쪽에 계신 분들 일하는 방식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아마 유상증자 할 때부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또 이런 거 할 텐데 이런 것도 하고 아.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돈 100억을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하여튼 예. 샀다. 예. 홍진영 씨 회사 지분을 지분 30몇 퍼센트를 샀다. 예. 샀다까지가 이제 일반적 언론에 나왔던 얘기고 간단하게 네. 그전에 그 같은 날 시비를 두 개 발행했어요. 아센지하고 하나는 홍진영 하나는 유진투자증권에 발행했는데 네. 제가 댓글 보니까 제 자료가 엑셀로 하면 잘 안 보인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제가 이런 건 못하는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금액은 똑같이 50억 원이고 네. 50억 원치를 각각 발행했고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는 것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환할 수 있는 가격도 같아요. 주당 2,700원. 네. 근데 나머지 조건들은 좀 다른데 이자율이 유진투자증권 좀 높죠. 3%. 그건 왜 그래요? 밑에는 3%. 그러니까 홍진영 씨한테 준 전환사채는 만기이자가 1%. 네. 유진투자증권한테 발행한 같은 날 전환사채는 3%.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각자 그렇게 계약을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 추정컨대 뒤에 조건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전환사채에는 이제 옵션들이 좀 붙습니다. 풋옵션, 콜옵션이 붙는데 네. 홍진영 시비에는 풋옵션, 풋옵션이라는 것은 홍진영 씨가 회사에게 나중에 아, 나 그냥 이거 안 할래 만기 전에 그냥 조기 상환할게 원리금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권리가 네. 되어 있고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거의 모든 시비에 다 붙어 있습니다. 예. 근데 유진투자증권 시비에는 하나도 붙어 있는 게 매도 청구권, 풋옵션을 반대로 콜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회사가 유진투자증권에게 아 우리 그냥 니들 시비 다시 갖고 올래 팔았던 거 발행한 회사가 돈 주고 갖고 올래라고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 회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아센디오가 다시 그 전환사채를 가져올 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콜옵션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거 나중에 아마 설명을 한번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콜옵션을 갖고 와가지고 회사가 자기네 대주주나 주요주주한테 다시 팔아요. 그러면 그 네. 대주주나 주요주주가 저가에 전환사채 사가지고 약간 지배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지금 과세당국이나 금융당국에서 유심히 보고 있고 예. 그런 사례들 좀 있는데 일단 요거는 뭐 아직 그런 옵션 행사 단계는 아니고 이제 발행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아. 콜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뭐냐면은 그 홍진영 씨에게는 이자율이 좀 낮고 콜옵션은 없고 유진에게는 이자율을 좀 넣고 콜옵션 그러니까 회사가 다시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뭐 홍진영 씨는 어쨌든 서로 지분을 약간 맞교환하다시피 해서 약간 전략적으로 우리가 같이 저 시나리오에서 가자. 제가 보기엔 홍진영은 거의 가족 같은 사이가 네. 된 거고 네. 유진투자증권은 저 과정에서 돈 대줬다가 다시 그냥 이자 받고 나가는 네. 그런 구조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돈을 빌려준 거죠. 3% 복리이자로 예, 빌려줬다고 이자로. 보면. 아. 예. 그래서 그런 그 시비의 차이점이 있고요. 이제 그 여기까지는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최근에 예. 아센디오라는 회사에 관련된 뉴스들이 좀 투자자들이 되게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고 예. 또 아센디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일단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센디오. 화면을 보면은 네. 아센디오가 발표한 보도 자료 제목입니다. 메타버스 네. 기술을 활용한 영화 하이브를 제작. 저기도 메타버스가 들어와요. 저기도 하이브네. 근데 이 하이브가 지금 웃으신 게 아마 BTS에서 소속사 하이브. 네, 네, 네. 그게 좀 있으면 나오는데 정말 황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하이브가 조회 공시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 하여튼 우리가 아는 BTS 소속사 하이브가 아니고 영화 제목이 하이브라는 겁니다. 이게 네. 참고로 저는 웹툰을 잘 보질 않아서 네이버 네. 웹툰에 하이브라는 웹툰이 있는데 네. 굉장히 인기는 있다고 그래요. 아하, 예. 이 웹툰의 주제가 곤충들이 막 인간을 거대한 곤충들이 인간을 습격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네. 영화를 만들다 보면 이게 곤충을 이제 섭외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곤충의 역할을 뭔가 해야 되는데 예. 군장을 어설프게 하면 이상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약간 모션 캡처해서 아바타로 만들어서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특수 영상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하겠다. 그래픽 CG 컴퓨터 그래픽하고 제가 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이제 전문 분야 안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도 자료로 네. 만들고 그 제목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영화 하이브 제작이에요. 근데 거기 메타버스 저게 왜 메타버스 기술이에요? 아 그렇지 CG니까 가상현실이지. 야 네. 그래도 예 증강현실 가상현실 네. 그거를 이제 본인들 기술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네. 기술을 가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 이 회사도 올해 상장한 신상장 회사인데 네. 자이언트 스텝과 MOU를 맺어서 자이언트 스텝이 운영하는 모션 캡션 스튜디오에서 배우가 벌 날아다니는 벌을 연기하면 그런 아하. 것들이 모션 캡처 이렇게 열을 만든다라는 아하. 것들이 보도 자료를 냈고 네. 그 밑에 언론기사 제목을 보면 그래서 메타버스가 다 들어가죠. 아하. 이게 11월 9일 날 낸 건데 네. 예, 이 11월 9일이라는 날짜 뒤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그냥 영화 찍는 건데 요즘엔 저러면 주가가 뜨는 모양이죠? 그럼 저기다도 메타버스 들어가면 요즘은 왠지 NFT 메타버스 이런 거 들어가면 다 뜰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예. 야, 11월 9일이 중요하다 저게. 11월 9일 날. 네. 예. 좀 이따 11월 9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고. 예. 그래서 이제 아센저가 원래 어떤 회사냐?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키위 미디어 그룹. 원래는 의성실업이라는 회사로 굉장히 오래전에 상장을 30년 전에 상장을 했고 예. 키위 미디어 그룹이 우회 상장을 했다가 자본 잠식 상폐 사유 발생했다가 네. 작년에 이제 지금 현재 아센저의 최대 주주인 퍼시픽 산업이라는 곳이 이제 지배지분을 확보를 하고 이후에 작년 말에 이제 여러 회사들을 흡수합병합니다. 웰메이드 예. 스타 ENT 여기는 우리가 아는 최수종, 하이라, 이다 이런 배우들이 소속된 곳이고 트리니티 픽처스 영화 제작하는 곳이고 수호 이미지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약간 CCTV 영상 쪽을 하는 곳이라고 해요. 다 흡수합병해서 다 한 회사 안에 아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올해 3월에 아센디오로 회사명을 바꿨고 예. 4월에 걸어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상장 폐지 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서 유지가 결정이 됐고 그리고 유지가 결정되는 날 아센디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경영 안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예. 거기에 자기들이 확보한 주식에 대해서 락업을 좀 연장하겠다. 그 해제 기간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고 또 하나 자본 확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하겠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 이제 유상증자가 나오는데 예. 이 유상증자는 굉장히 많이 정정이 있는데 8월 23일 날 최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이 유상증자를 보면은 이제 그 자금 규모가 한 250억 정도예요. 예. 총 250억 정도면은 아 이게 뭐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실제 유상증자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 판단하는 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증자 비율 즉 그러니까 신주 발행한 게 기존 발행 주식의 몇 퍼센트냐 그러니까 시총 얼마나 대비 유상증자 금액 예, 예 얼마나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이 희석됐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그 대략 한 증자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기존 발행 주식 대비 신주 예. 네. 그렇게 해서 250억 정도를 조달한다. 이거 나중에 또 사연이 있는데 한 300억 이상으로 증자금이 뜁니다. 네. 뜁니다. 예. 이런 증자를 발행을 하고 근데 지금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신주를 살 수 있는 우선 권리를 즉 신주 인수권을 주고 주주들이 그 신주 인수권에 맞게끔 주식을 인수하거나 안 돼.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경쟁률은 사실 없고 이제 청약을 다 안 하면 실권이 예, 예. 나면 빠지면 아, 기존 주주가 네. 실권이라는 게 생겨. 실권주라는 뜻 자체가 권리를 상실한 주식. 그러니까 신주 인수 권리를 상실했다는 상실한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네. 우선권이 없다라는 주식이 실권주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우선권이 없으니까 이걸 일반 투자자 누구나 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뒤에 일반 공모라는 것이 실권주는 일반 공모. 그러니까 주주에게 아. 우선 배정을 하고 실권주는 일반 공모. 신주 우선 권리가 없어진 주식이 네. 생기면 아,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 만약에 포기한 주주가 있으면 그 주는 공모에서 나눠주겠다. 네. 일반 공모. 예. 주주 배정은 원칙적으로 일반 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신주 예. 인수권이 없으면. 그런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권주가 생기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예. 여기서 이제
때부터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은 얘기가 시작이 네. 됩니다. 여기서 좀 좀 구린 내용인데 갑자기 광고 듣고 오고 싶었어. 그 네. 주주 배정이라고 하면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거기에 맞춰서 인수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최대 주주가 있으면 그 최대 주주는 주주 배정지 상징을 하면 자기들이 지분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다 참여를 합니다. 예. 최근에 뭐 저가 항공사들 증자할 때도 항공사들 저가 항공사 모회사가 또 항공사잖아요. 예. 그 항공사들 자기들도 어려운데도 다 지분 다 참여하고 지분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초과 청약이라는 것까지 해서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아까 전에 작년 3월에 인수한 퍼시픽 산업이라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주주가 예. 퍼시픽 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잘 아는 반도 유보라 반도 건설의 그 고농사 회장의 첫째 딸이 권보라 씨예요. 그래서 뭐 반도 유보라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생겼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네. 권보라 씨의 남편이 그 신동철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 건설 회장 그 고농사 회장의 사위가 개인 개인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예요. 지분율이 99% 신동철 씨가 가지고 있고 1%가 아까 그 권보라 씨 그 고농사 회장의 딸 그러니까 부부인데 실제 남편이 어떤 명의상인지 모르겠는 남편 회사다. 그런데 그 퍼시픽 그 산업이 이 증자 당시에 아센디오의 지분이 48%였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네. 아센디오가 발행하는 증자 금액의 48%를 이 회사가 되는 게 맞잖아요. 예, 주주 배정이니까 그렇죠. 예, 네. 대주주의 책임이라든지 뭐 또는 책임은 아니라 지분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실권 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주에게 신주를 먼저 살 수 있는 우선권 즉 신주 인수권이 주어지는 증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10월 달에 신주 인수권만 따로 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신주 인수권은 증자에 참여할 마음이 없으면 시장에 팔 수가 있습니다. 팔아서 약간 차익을 그러니까 금액을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신주 인수권을 매각하는 파는 사람들은 소액 주주 또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아, 나 이번 증자에 동의하지 못하겠어 라고 해서 팔아서 어떤 권리락으로 떨어지는 주가 하락의 손실부를 보전하는 약간 그런 어떤 성격인데 여기는 최대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거의 다 팔아버렸어요. 자 퍼시픽 산업이 지분을 아센디오 지분을 48%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신주 배정 비율에 따라서 주어진 신주 인수권이 맨 위에 830만 개의 신주 인수권이 생겼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보통 한 5일 정도의 장내에서 우리가 주식점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내에서 지금 180개 첫날 그다음 100개, 130개 쭉쭉쭉쭉 팔았어요. 단가가 240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단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주가와 신주 발행 가격의 그 차액이 이론적인 신주 인수권 단가고 거기에서 시세가 이제 형성되는 건데 예, 네.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팔아서 한 7억 원 이상의 자금을 현금을 확보했고 남은 게 그래서 한 440개 정도의 신주 인수권이 뒤에 남았는데 그 중에 다시 10월 27일 날 393개의 신주 인수권을 이번에 장외로 팔았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장내에서 파는 게 원칙인데 네. 신규 인수권이 장외 거래도 가능을 합니다. 이때 약간 조금 기간이 좀 연장이 돼가지고 이걸 전문용어로 좀 어려워서 저도 저거 갖고 왔는데 계좌 대체 거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좌와 계좌끼리 이렇게 신규 인수권 주고 돈 받고 이렇게 거래를 예, 예. 할 수가 있어요. 장외 거래네요, 그냥. 네. 그런데 예. 보시면 매도 단가가 다르죠, 확실하게. 앞에 거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판매한 팔았던 신주인수권 대략 평균 한 170원 정도 예. 팔았는데 10월 27일 장외로 판 건 10원이에요 단가가. 10원에 팔았다고요? 네 주당 그러니까 한 개당 신주인수권 한 개당 1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매도 금액이 제일 많이 팔았지만 매도 금액은 제일 작은 상황이고 이 그러면 이 10원이라는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네.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예.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러면 예.
그 당시에 그 아센디오의 주가가 10월 27일 주가가 2,100원 정도였고 그때 신주 발행 예정가가 1,500원 정도였어요. 그럼 한 600원 정도의 가 신주 인수권의 이론적인 권리 가격이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데 네. 600원짜리의 이론적인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을 10원에 팔았다. 팔았다면서 굉장히 60배네, 60배. 적가에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 이런 신주 인수권 이런 것들이 적가에 팔리고 해서 나중에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누가 사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신주인수가 393개를 사간 사람은 증자의 복구파를 참여해서 393주의 신주를 예. 받잖아요. 예. 그러면 지분율이 얼마나 됐느냐? 제가 밑에 옆에 4.88이라고 쓰는 게 예. 증자 후에 이 신주인수권을 전액 다 사간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이 전부 다 신주를 샀을 경우에 그러니까 증자에 참여했을 경우에 예.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의 4.88. 5%가 안 되네. 안 되죠. 공시 의무가 아닌 드러나지 않으려고 딱 계산을 한 가격이네요. 네네. 보니까 누군가 샀는데 저 사람은 저거 사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60배를 먹는 거네 바로. 네. 누구한테 판지는 모르고 예. 공시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 뭐 만약 최대주 특수 관계자라든지 회사 예. 임원이 이런 사람들이면 공시가 뭐 지분율 관계없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어쨌든 그 장애 매각했는데 다수에게 쓸지는 모르지만 장애 매각 이게 계좌 대체결을 할 때 그렇게 또 복잡하게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 퍼시픽 산업이라는 저 아센디오의 최대 주주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싼값에 누군가한테 넘겼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기가 유상증자해서 네. 할 수 있는 거를 네. 아주 싼값에 누군가한테 넘겼다. 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퍼시픽 산업은 결과적으로 신주인수권 829만 개, 그러니까 증자의 829만 주를 참여해서 신주를 주고, 그러니까 아센디오에 자기 자회사인 아센디오에 돈을 주고 그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팔고 신주인수권을 마지막에 잔여 신주인수권이라고 표해 보면 50만 개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딱 신주 50만 주만 산 거예요. 증자에서 그게 9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신주 발행가 한 1,800원, 1,810원이어서 네. 그래서 한 9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그 증자 규모가 아까 25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네. 좀 나중에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은 설명드릴 텐데 네. 300억 정도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그래서 아센디오라는 회사가 돈을 마련해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중에 거의 절반을 최대주가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대주가 그렇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매각을 하고 본인들이 9억 원 정도만 납부를 했고 실제 이 9억 원도 최대주의 퍼시픽 산업 입장에서 보면 신주인수권을 판 게 한 7억 원 돼요. 팔아서 확보한 그러니까 실제 들어간 거는 한 2억 원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 40% 자기 지분만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일부는 팔아서 한 7억 원은 자기가 벌고 바로 벌고 네네. 나머지는 주주 자기 권한을 포기해서 누군가한테 넘기고 싸게 네. 넘기고 네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런 짓을 하지? 일단은 7억 팔아서 9억 유상증자 들어갔으니까 그건 유상증자 받은 것 같고 파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은 매우 싸게 제3자에게 넘겼는데 아마 그건 일반적으로는 대주주의 가족들이 가져가죠. 그렇겠죠. 누군가 뭐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뭐 그런 저 사람들한테 저 유상증자로 저 신주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지금 일단 청약 일이 곧바로 10월, 그러니까 11월에 있었는데 네. 청약일까지 유효한 겁니다. 청약일 지나면 이제 그 권리는 없어지는.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사갔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사갔다는 의미는 청약을 하겠다는, 했다는 거죠. 했는데 하겠다. 지금 예. 그 한 사람의 지분 변동 공시는 나오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5%가 안 되니까. 5%가 안 되더라 최대 특수관계자나 이러면 공시를 해야 되는 회사 임원인데 예. 그런데 예. 그런 관계도 아니다. 누군가가. 네. 누군가. 누군가 그분은 이렇게 해서 10원 주고 사가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실권주가 생겼을 때 그때 들어오는 것보다 싸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10원 실권주는 신주인수 권리가 없는 주식에 사기 때문에 네. 권리 0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네. 싸진 않죠. 실권주가 더 싼데 실권주는 대신 본인이 원하는 수량을 다 못 받죠. 경쟁률세는. 근데 신주인수 권이라는 것은 디폴트된 권리여서 아. 10원만 주고 사서 393만 주를 다 100% 확보하는. 아하. 알겠습니다. 예. 누구였을까 궁금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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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또 하나 그래서 퍼시픽 산업 아센디의 최대 퍼시픽 산업은 신주인권을 대량 매도를 하고 증자에 그 실질로 참여를 안 합니다. 특히 예. 일부만 참여를 했고 자기 지분율을 줄여가면서 그랬다. 줄였어요. 그래서 네. 그전 48%였다가 증자 후 지분율 39%가 대폭 떨어집니다. 그 20% 포인트.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작년에 인수한 회사고 또 증자 자금 조달 그것도 약간 주주들에게 약간 경영 견제성 강화를 위해서 증자 자문학창 하겠다라고 해놓고 예, 예. 안 했고 또 특이한 건 퍼시픽 산업의 최대 주주인 퍼시픽 산업 말고 주요 주주들이 있는데 네. 뭐 몇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도 전량 신주 인수권을 다 매각하고 증자에 단 한 주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주주들도 네. 네. 그러면서 지분율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네. 퍼시픽 산업과 그 주요 주주의 지분까지 합 치면 증자 전에 69% 한 70%가 됐는데 네. 증자 후에 55%를 14% 포인트 정도 떨어집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퍼시픽 산업이 이번 증자로 확보한 자금 300억 거의 대부분이 일반 주주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최대 주주. 그러면 이 일반 주주들이 중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 이건 저도 뭐 나중에 공시를 쭉 분석해보니까 알게 된 것이고 그렇죠. 저렇게 많은 예. 공시를 어떻게 다 보겠어요 저거. 그러면 일반 주주들은 그래도 증자에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나 예. 설명,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증자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상당히 또 재미난 뉴스들이 좀 나옵니다. 제가 네. 아센디오의 증자 일정과 뉴스라는 표를 또 하나 네. 증자 일정 뉴스를 준비했는데 8월 23일 날 이사회 결의 증자를 발표했고 예. 네. 9월 6일 날 증자 일정은 약간 연기를 합니다. 뒤로. 그리고 9월 24일 날 1차 발행가를 발표했고 10월 29일 날 확정 발행가를 발표했는데 그 사이에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아까 퍼시픽 산업 그리고 그 주요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다 매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네. 예. 확정 발행가를 발표하던 29일 직전인 10월 26일 날 여기 네. 자이언트 스텝 아까 얘기했던 그 메타버스를 기술을 활용한 영어 하이브를 제작하는 그게 10월 26일 확정 발행가 발표 직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네.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차 발행가가 있고 2차 발행가가 있으면 네.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제가 그림을 보시면 1차 발행가가 1450원이고 2차 발행가가 2300원이에요. 예. 그러면 1차 발행가는 1450원으로 증자 발행가에 결정돼야죠. 더 낮은 가격으로 한다면서요. 예. 예. 그런데 자본시장고 이런 보면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 게 이렇게 결정한 2차 발행가가 지나치게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게 이제 네. 그 청약일 3에서 5 거래일 전에 가중 산출한 평균 주가에서 뭐 할인율을 40% 적용한 값보다도 낮으면 그럼 그 값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헐값 유상증자를 좀 막아보자.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네. 그 당시에 주가가 좀 높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높여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네.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얘들만 그러니까 아센디오만 죄송합니다. 아센디오만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기억하는 올해 초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우리가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예, 주주변 예.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려면 전제 조건 뭐냐면 확정 발행가 직전에 주가나 거래량이 급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증자라는 것이 증자 발행가 단순히 종가를 나누는 게 아니고 네. 가중 산술 평균 주가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중요합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기준 주가가 확 높아지는 올라가죠. 예. 그렇게 해서 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그 청약 거래 청약 일전에 주주 청약 일전에 한 3에서 5 거래 일전에 가중 산술 평균한 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해 봐도 1810원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게 1450원보다는 높으니까 그러면 1810원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저 발행 가격은 메타버스 보도자료가 예. 한몫한 거네요. 예,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 보도자료들이 또 많이 기사가 되고 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10월 26일 날 네. 이런 보도자료를 MOU를 체결했던 자료를 낼 때 네. 대주주는 뭘 했느냐. 신중증권을 다 거의 대부분 팔았죠. 주요 주주들은. 그러니까 그런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팔았습니다. 팔고 보도자료 내고 발행가가 높아졌어요. 야,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센조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공시들이 나오면은 좀 연관해서 보시면은 아 좀 그런 그러니까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대주주는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누군가한테 팔고 네. 그러면서 메타버스 보도자료를 내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서 발행 가격을 높였다. 근데 두 사이 인간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냥 팩트와 팩트, 팩트. 네. 그렇지.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지. 네. 비온 거랑 옷이 젖은 거는 인간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확정 발행가가 난 상태에서 이제 그다음 확정 발행가가 나오면은 청약 주주들이 청약을 합니다. 일단 네.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는 거의 대부분 청약 안 하기로 결정했고 신중증권 팔았으니까 예, 예. 일반 주주들은 청약을 할 텐데 주주 청약일 직전에 주주 청약일이 11월 3일인데 그 하루 전에 11월 2일 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공시 홍준현 소속사와 공동 사업을 발표하는데 그 공시를 한번 예. 보면,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이 공시는 11월 9일이고 네. 관련한 공시가 11월 2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11월 2일이라는 날짜도 또 의미가 있다. 예. 100억 원을 해서 이렇게 뭔가 뭘 이렇게 홍진영 소속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일단 한번 빵 내고 네. 그 다음 날에 주주청약이 됐어요. 예. 다시 일정을 보면 그래서 주주청약을 했고 주주들이 그래도 열심히 참여를 하셨어요. 한 95% 정도의 청약률. 그러니까 100개를 팔아야 되면 95개가 팔렸고 5개만 실권이 났다는 예. 그런 의미겠죠. 아. 예, 주주 청약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진짜 그 하이브, 네. BTS 소속사 하이브가 주주 청약 다음 날 조회 공시를 냅니다. 이게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뭐 언론에서 하이브가 자이언트 스텝 아까 그 영화 하이브 메타버스 모유 책이라 그 하이브에 한 천억 원 이상 투자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라는 언론 기사가 났어요. 하이브가 아니다 우리 사실 무근이다 라는 기사 주회공시 답변을 했고 네. 진짜 팩트는 뭐였냐 자이언트 스텝의 하이브와 BTS 소속사 하이브와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하는데 한 30억 정도의 계약을 맺었다. 저건 발표된 거고 예. 자이언트 스텝 공시했습니다. 근데 예. 이 공시를 자세히 예. 보면 30억 중에 절반은 한 지금 받고 절반은 나중에 받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 공시에 다 되고 나면 예 자이언트 스텝 공시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뭔가 막 섞여요. 영화 하이브와 예. BTS 소속사 하이브 막 섞여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실권주 청약일이 다가옵니다. 네. 나머지 이제 5%의 실권주가 남았고 8일, 9일에서 실권주를 청약하는데 예. 실권주 청약하는 두 번째 마지막 날 11월 9일 날 다시 한번 메타버스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보도자료 메타버스 기술 활용한 영화 하이브 제작이라는 네, 게 또 한 번 빵 네. 등장합니다. 또 한 번 기사가 또 나와요? 11월 9일에 또 나와요? 회사에서 제가?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11월 9일 같은 내용으로? 내용은 좀 다 제목이 똑같네. 메타버스 기술 활용한 네. 영화 하이브 제작 자이언트 스텝과 하이브 메타버스 체결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화 하이브 제작이나 야, 진짜 웃긴다. 야, 그 보도자료 냈다고부터 써? 그거를? 좀 다릅니다. 근데 약간 야, 야채와 네. 채소의 차이점을 그리고 실권주를 야. 실권주를 창작했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참고로 네. 실권주는 이때 아마 한 80만 주 정도 실권을 했는데 실권주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80만 주면 한 사람이다 80만 주를 창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쟁률 따라서 배분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실권주까지 다 완판을 했고 아까 보면 최초의 증자 8월 23일 날 이사회 결의에서 증자를 발표할 때는 네. 증자 규모가 한 250억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로 확정 발행가가 좀 팍 뛰면서 증자 규모도 300억으로 늘었어요. 한 50억 이상. 예, 예. 그 상황에서 구주주 청약하고 실권주 청약해서 증자는 클리어됐습니다. 완료. 네. 자연 저기
그 아센디오로 증자 대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런 증자의 과정이 마무리되고 회사로 자금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11월 12일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세부 계약 내용이 공인중개사에 발표됩니다. 55억 50억 전환사채. 55억인데 이쪽 50억 전환사채 상계처리하고 이쪽 50억은 유진투자증권에게 전환사채라고 불리지만 갈로 열고 3년 복리 연 3% 예금 성격으로 이렇게 빌려받아가지고 한다. 왜냐하면 유진투자증권이 발행한 전환사채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에 보면 자금 사용 목적에 타법인 취득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타법인 취득한 게 이 공진영 소속사. 지난주까지 그렇게 쭉 됐고요. 11월 12일이 지난주 금요일이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11월 15일 바로 어제죠. 3분기 보고서가 아센디오 나오는데 3분기 보고서에는 이제 실적이 들어가 있고 뭐 실적 보도 자료나 이런 걸 따로 발표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3분기 보고서로 딱 끝나는 회사들도 많죠. 실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보면 이제 영업 손실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또는 3분기 누적 1월에서 9월까지 영업 손실 단기순 손실 그런 뭐 내용들이 예, 확인이 됩니다. 야, 야, 뭐가 이게 진짜 영화처럼 뭐가 뭐가 이렇게 설계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뭐가 이렇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진 느낌이 드네요. 근데 치밀하고 훌륭한 회사 같은데. 와, 뭘 노린 걸까요? 유상증자 일단 겉으로 생각하기에는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한 것 같지요. 네, 예, 맞습니다.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보도자료도 나오고 메타버스도 등장하고. 다 뭐 좋은데 뭐 영화 제작하는 것도 제작하는 거고 뭐 홍진영 씨랑 제휴한 것도 제휴한 거니까 그거를 뭐 대단한 호재로 판단하든 그렇게 판단하지 않든 그거야 투자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인데 똑같은 뉴스가 두 번 나간 것만 좀 마음이 걸리네요. 정말 제작하기 했던 건가 그 말고도 건가 봅니다. 뉴스에 더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다 그래서 확인을 보도자료도 확인을 해봤는데 뭐 부동산과 콘텐츠에 투자한다 이런 보도자료도 내고 뭐 그 시기에 다른 보도자료도 좀 있습니다만 아센디오 예, 메타버스가 좀 일단 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사는 좋게 보면은 증자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증자를 할 때 성공을 위해서 뭐 삼성 계열사부터 해서 많은 회사들이 보재성 자료를 많이 발표를 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을 했고 저도 그런데 이 회사의 특징은 최대 주주는 증자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주인수권 팔고 주요 주주들도 팔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메타버스 진짜 이게 메타버스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런 걸 알고 있는 주주는 참여하지 않았고 일반 주주는 많이 참여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일반 주주들의 손실이냐 그건 아니에요. 증자에 지금 참여한 주주들은 증자 발행가가 1810원이고 지금 주가가 아마 2000원 좀 넘을 거예요. 2000원 100원 203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신주 상장일이 증자 신주 상장일이 23일일 텐데요. 23일 날 상장을 하면 이 주가가 유지된다 그러면 일단 이득이죠. 그러네요. 뭐 그렇다 손해 본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또 다른 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23일이 되면 대량의 신주가 또 쏟아져 나올 수 있고 실제 증자 때는 또 일반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공매도에 가까운 성격으로 해서 권리 매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지만 권리 매도라는 것은 이틀 뒤에 들어올 주식을 미리 팔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인데 그걸 권리 매도 23일이다 그러면 21일 날 그걸 매매를 또 23일 신주 상장이면 주가가 많이 쏟아 뭐 신주가 많이 상장하면 혹시 주가가 안 좋지 않을까 해서 미리 파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21일부터 권리 매도 권리 매도라는 것도 그럼 버튼에 있어요? HTS 버튼에? HTS로 가능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아마 MTS로도 가능할 것이고 권리 매도? 권리 매도는 또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있고 하여튼 오늘은 뭐 팩트를 이런 과정 말씀드린 거고 처음에는 홍진영 소속사의 투자 뭐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이제 아 증자가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내년이 되면 또 여러 최대 주주나 어떤 주주들의 보유해수 락업 기간이 풀리고 물론 그 뒤로 뭐 팔지 안 팔지는 모르죠. 어떤 그런 일정들도 있으니까 항상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시를 볼 때 단편적으로 하나의 공시보다는 여러 개를 연결해서 보다 보면 흐름이 보이고 또 앞으로의 일정들도 좀 살피는 게 좋겠다. 꼭 아센디오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시를 보실 때 특히 유명인들의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저도 그럼 지금 구조에서는 예를 들면 홍진영 씨는 이익과 그런 거하고 상관없죠. 예를 들면 실권주가 나오고 유상증자 그 전에 이제 퍼시픽 산업이 아센디오 유상증자에서 실권하고 뭐 그런 거에서 홍진영 씨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예를 들면 지분을 섞었다 그런 것만 있는 거네. 홍진영 씨는 특별히 여기서는 뭔 없네요. 그죠? 저 홍진영 씨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자기 회사로 50억 원이 들어왔고 현금이 들어왔고 예. 그 본인은 아센디오의 전환사채를 50억 가지고 있고 지금은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1%짜리 회사채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주가 상황에 따라서 아센디오의 주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아 아니겠다 그냥 이 3년 동안 이자만 받다가 3년 뒤에 원리금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아까 안테나 유희열 같은 경우는 주주가 된 거고 사실 재산적으로 홍진영 씨는 아직까지 아센디오의 주주가 된 거는 표면적으로는 아니죠. 전환사채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 홍진영 씨는 전반적으로 손해 볼 건 없는 거죠. 현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 이제 회사가 넘어갔긴 넘어갔는데 아센디오에. 아 넘어가진 않고 이제 이대 본인이 아마 들어온 거죠. 예, 최대 주주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본인 지금 회사 지분을 넘긴 건데 그 지분이라는 게 아마 홍진영 씨 개인 회사입니까 사실상? 예, 1인 소속사니까. 1인 소속사니까. 개인 회사라고 주장. 그 회사의 가치는 홍진영 씨의 가치와 같은 것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거래를 홍진영 씨가 마음에 안 들어하면 그 IA 홍진영 씨의 그 계열 개인 회사 개인 회사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진영 씨는 다른 소속사로 바꿔도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의문이 많이 남네요. 하여튼 이거는 조금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네요. 뭐 그렇기는 하나 또 일반적으로는 유상증자가 있을 때 큰 회사고 작은 회사고 간에 대체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자체가 뭐 허위가 아닌 한 뭐 대체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있는 이 상태가 좀 이상한 거고 대체로 있는 뻔한 이거에 이제 제목에 휩쓸려서 그렇죠. 주가를 올려가면서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인 거죠. 뭐 문제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알아서 잘하실 일이니까 어른들이니까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이제 이러고 나서 나중에 선량한 투자자 이런 얘기하면 나무는 화나지. 니 프로는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아센디오가 어떤 일련의 메타버스 뭐 제목이 메타버스가 들어가게 맞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겠지만 모두 자료를 냈고 그렇게 MOU를 맺은 것은 사실이고 영어 하이브를 만들겠다. 공교롭게 BTS 소속 하이브와 좀 이름이 헷갈리긴 하지만 그런 야, 이러다가 만약에 진짜 하이브로 만약에 안 만든다 그럼 진짜 대박이네. 뭐 그런 웹툰 제목 뭐 이런 것들이 그렇기도 있고. 하고 곤충 영화를 당연히 CG로 만들지 그럼 곤충을 섭외하겠어요. CG로 만들면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여기만 뭐라고 하기에는 다른 메타버스들도 다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너무 좀 제목만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공시의 전후를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솔직히 이거는 공시를 봐도 이렇게 많은 공시가 아까 전에도 열댓 개가 막 나왔던데 봐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거를. 그거 일일이 날짜 계산 따져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기자들 저희 같은 기자들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이거에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을 때 대부분 보도 자료와 기사 내용 그게 똑같더라고요. 메타버스 이걸 조금 더 카피 앤 페이스트 앤 출고 조금 검증을 우리들이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반성도 저도 좀 하게 됐고요. 뭐 근데 일부 뉴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연합뉴스도 돈 받고 보도자료 그냥 보내줬다가 맞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사인 연합뉴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붙여서 베끼는 거는 돈 받고 한 것도 아닌데 뭘 뭐라고 하겠어요.
총체적으로 난국이지. 아, 참 그러네요. 아 이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뭔가.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네. 자료들을 발표할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겠다. 아, 네. 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아센조가 예전에 범죄 도시 네. 마동석 주연의 범죄 도시 재밌었는데. 재밌었다. 메인 투자사였고 청불 영화로 역대급 관객을 동원한 그런 예. 전력도 있는데. 네. 최근에 범죄도시 2라고 지금 만든다고. 네. 이거는 아센제와 관계 없습니다. 그래요? 네.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아. 네. 그런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예를 들면 홍진영 씨하고 뭘 제휴를 해서 뭘 하려고 하면 이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니까 그건 결과가 알려주는 일이지. 네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뭐. 잘 돼서 뭐 투자자들도 그러니까요. 또 많은 또. 그런 결과를 얻으시면 좋죠. 네. 네. 이렇게 유명인들은 이렇게 이제 회사를 세워서 회사를 넘기면서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개인으로 뜁니까? 우리도 회사 이름을 2%로 바꿀까요? 2%로? 아, 그러니까 뭐 좀 수고했다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고 넘어가고 술 한 잔 샀게 내가 술 한 네. 잔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를 문 거야 대체 개인 회사를 해서 아, 진짜. 그렇군요. 네. 야,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재밌다. 예, 재밌네요. 네. 이런 것 많이 해주세요. 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워치의 박수익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